유독 20대에게 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트와이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네. 트와이스니까요. 너가 해놓고도 약간 민망하지? 좋아요. 지금 다현 씨가 이제 올해 20살이 됐대요. 네. 근데 오늘 객석에 98년생 분들이 지금 20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친구분들. 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친구들. 와 진짜 많이 오셨다. 아 그렇죠. 다현 씨. 네. 20살 되면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뭐 있었어요? 엄청 많은데요. 네. 그래도 20살 되자마자 저는 운전면허 따고 싶었는데 되자마자를 못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아 다르다. 그렇죠. 악동뮤지션의 수현 씨는 아까 악동뮤지션 친구가 나왔는데 수현 씨는 20살 되면은 PC방에 10시 넘어서까지 있어보고 싶다고. 클래스가 달라요 약간. 지금 트와이스 평균 연령이 21세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언니는 누구예요? 나연씨가 지금 가장 막내는? 채영이. 아 두 분이 그렇구나. 그럼 채영씨 반대로 좀 10대로서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약간 청소년 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그래. 보러 가면은 할인되는 거? 네 성인 요금이랑 청소년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치. 약간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여워.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또 스케치북을 찾아주셨는데 리더인 지우 씨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신곡 네 번째 신곡 낙낙은요 상대방에게 저희의 마음을 세게 쿵쿵 두드려서 열어달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의 감성을 표현한 곡이니까요. 낙낙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혹시 무슨 홈쇼핑 같은 거 나가세요? 나 아무튼 자동 주문 지금 전화 걸 뻔했어요. 대단한데. 아니. 이게 트와이스 하면은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치얼업에 이제 샤샤샤, 또 티티에 티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번 발표하는 곡마다 가사를 완벽하게 좀 안무를 좀 표현을 해내거든요. 모모 씨 이번 신곡에는 혹시 어떤 그런 포인트 있나요? 네 이번에는 카꾼 춤이라고 있는데요. 무슨 춤이요? 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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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카콩 춤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뭐예요?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 세 명 나와서 해야 되는데. 까꿍.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러줄게요. 네, 네. 시작. 내일도 모레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네, 이런 춤인데. 네, 한번 같이. 예? 나갔을 때 세상 귀엽게 해야 돼요. 귀여운 포즈 이렇게 두 번 이런 걸 저희가 밀고 있어요. 네, 요즘 이런 걸 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내 춤이다 싶었어요. 근데 이건 내 거다 싶었는데 지금 혹시 야식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해볼게요. 예. 요걸 민다고? 네. 시작. 내일도 모레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진짜 소화력 감사합니다. 자, 지은 씨 이번 신곡의 좀 활동 목표는 뭔가요? 이번 신곡 낙낙으로 저희 팬분들 원스의 마음을 열리는 게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좋아요 지금 혼자? 마지막으로 다현 씨. 네. 오늘 이제 20살 특집에 어떻게 보자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20살이시기 때문에 올 한해 이루고 싶은 소망, 소원 같은 거 혹시 뭐 있나요?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멤버들이랑 여행 가는 거. 다현이가 써는 건가요? 아니야. 진영아 돈을 줘라. 해주세요 PD님. 알겠습니다. 아 진짜 20살들의 소원들 다 이루어지라고 우리 정말 다 같이 박수 한번 좀.